여러분, 하이! 오늘은 네, 거실에서 찍는 영상인데요. 약간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방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오늘 할 깡은 립입니다. 알리에서 산 립들인데요. 아직 몇 개 도착을 안 해서 일단 오늘 도착한 거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알리에 은근히 괜찮아 보이는 립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또 글로시하고 좀 반짝반짝거리는 립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립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립입니다. 뭔가 되게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우씨 바비 like 바비. 내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은데? 냄새가 불량식품 신맛 불량식품 냄새나요. 입술은 괜찮지 않아요? 글로시하고 약간 펄 좀 들어가 있고 지금 제 수선 좀 보여요? 이 거울 잡고 있는 손 이거?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수선증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냄새가 좀 새콤달콤 냄새 나는데 입술에서 새콤달콤 냄새 나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긴 나온다. 일단 엄청 글로시하고요. 펄도 진짜 많고 아, 나 손 떨리는 거 봐. 이거 어떻게 이거 봐. 나 손 떨리는 거 봐. 야, 나 또 줌 안 해놨어. 나 이거 뷰티 찍을 때 줌해야 되는데. 냄새는 약간 단향 나는데 이 정도면은 아까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웬만하면 알릴 거 쓰지 마세요. 요렇게 생긴 친구고요. 립스틱 제형으로 약간 글로시하게 요렇게. 요거 왠지 예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완전 녹아있는 거야? 녹아서 그런 거겠지? 아니 원래 이게 글로시한 건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냄새는 기름 냄새 나요. 자동차 기름 냄새. 그리고 약간 요런 느낌인데 지금 제가 대충 발라서 그런 거긴 한데 나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거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아 그리고 입술 필러 자꾸 얘기하시는데 입술 필러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다 예쁘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 얘는 약간 립밤 느낌인가 봐요. 이거 뭔가 느낌 좋아 이거. 그런 거 있죠. 립밤인데 약간 색깔 있는 립밤. 여기 딱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자기 입술 색에서 좀 더 붉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사고 베기냐고. 이거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팁으로 된 요런 느낌입니다. 이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얘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엄청 빨갛고. 뭔가 입술에다가 진짜 글리터를 얹어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뭔가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 겉만 번지를 한 친구야 얘는. 안 예쁜 것 같아. 하긴 싸게 사놓고서는 많은 걸 바라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지. 얘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얘는 약간 코랄빛인가 봐요. 제가 코랄색을 샀나 봐. 뭔가 잘못 산 건가? 나 이런 색깔 산 적이 없는데? 심지어 말랐어!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내 입술 좀 봐! 뭔가 합성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어머 이거 봐! 아 진짜 1도 안 지워져요 진짜! 파워 지속력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립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날로 가시죠. 우리 저번에 립 하다가 말았잖아요.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둡지? 키고 올게요. 아까보단 낫죠? 그래가지고 립을 마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저희 립 샀던 거 근데 다 되게 괜찮았었죠? 뭔가 내 기억으로는 립이 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립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지워줬고요. 근데 원래 입술이 좀 이런 색이야. 파운데이션을 좀 죽일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런 느낌. 오,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이거 봐요.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아, 괜찮은 것 같죠? 아, 역시 이런 데서 립 사는 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냄새, 아, 코딱지. 요런 립인데요. 여기 약간 이렇게 깨져서 왔어요. 택배기사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시지만 물건은 던지지 말아주세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택배가 오면은 팡 던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왠지 진짜 이쁠 것 같아. 아 냄새, 아 냄새 모임? 냄새 몽미. 입술은 진짜 이쁘거든요. 그쵸? 여기서 약간 박스 테이프 냄새가 나요. 그 박스 테이프 냄새 있잖아요. 그 약간 노란 거. 약간 그런 냄새가 살짝 나는데. 뭐 금방 사라져요. 바르고 나면은 그냥 한번 코끝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금방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박스 테이프 립글로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예뻐요. 예뻐요. 다음은 이거. 아니 다들 제가 멀쩡한 걸 잘 고른 것 같아요. 약간 장밋빛 컬러. 아 이거 완전 초코 냄새다. 초코 냄새 진짜 싫어. 입술색은 약간 이런데요. 그냥 무난한 색깔인데 얘는 버릴게요. 초코 냄새 진짜 싫어해서. 라스트 립이에요. 벌써 마지막 립스틱이야. 이거 자꾸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입술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 막 벅벅 문질러가지고. 약간 얘는 기대가 안 해. 립 팁이 별로다. 팁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건 그냥 글리터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다가 바르는 거 아니야? 이거 립 맞죠? 이거 잘못 산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빼도 박도 못하는 일렉트로 걸이다. 일렉트로 걸.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I'm a robot little girl. 나 오늘도 춤 안 하고 지웠네. 다 하고 생각났어. 알리에서 산 립들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